섹소폰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섹소폰 강의를 하게 될 섹소폰 연주자 전광우입니다. 섹소폰학교는 섹소폰을 정확하게 배우고 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되게 부족하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색소폰은 불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비싸다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또 소리가 안 날 것 같다 그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먼저 색소폰은 불기가 되게 쉽습니다. 다른 금관악기나 목관악기에 비해 배우기 쉬운 악기로 되게 유명하고요. 시작하는데 큰 걱정은 그렇게 없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비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비쌉니다. 뭐 기준은 다르겠지만 하지만 되게 저렴한 악기 몇십만 원대에서부터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악기는 있지만 악기 뭐 플룻이나 어떤 뭐 다른 트럼본, 뭐 바이올린 뭐 이런 악기나 뭐 트럼본은 잘 모르겠지만 바이올린이나 플룻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 이렇게까지 하거든요. 근데 색소폰은 그래도 전공하는 악기도 한 5-600만 원대 정도, 취미하시는 분도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정도에 충분히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악기니까 처음으로 입문하시기에는 나쁘지 않는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악기 소리가 안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소리 내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잘 배우신다면 시작하는 날 바로 소리도 나실 수 있고 노래도 연주할 수 있는 게 색소폰입니다. 되게 재밌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주위의 학원이나 이런 연습실 같은 곳에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실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그런 환경이 된다면 충분히 색소폰은 쉽게 배울 수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입문하실 때 절대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여건에 좀 맞는 악기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색소폰이 생각보다 악기가 조금 많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건에 맞게 부담 없는 정도의 악기 가격을 아까 악기를 보셔가지고 악기를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몸이 좀 약하시거나 되게 좀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악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연습실이나 이런 장소를 꼭 정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